자, 그러면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칭찬을 해주는데, 애가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를 어떻게 내느냐? 화내는 기술을 안내해드릴게요. 아마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부모 연수 때 유명한 얘기, 아이메시지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과라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렇더라고요. 뭐냐? 네가 뭐뭐 하면 I feel 내 마음이 어때? 왜냐하면 난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아이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메시지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제때 안 나와. 그래서 저랑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같이 왜냐면 난까지 자식 애에게 화내는 겁니다. 야 그러시지 말고 시작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화를 내셔라. 애가 연락도 없이 늦게 왔어. 그럴 때야 어디 갔다 지금 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 표현. 자, 애가 늦게 들어왔어요. 연락 없이. 그러면 엄마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걱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엄마가 걱정이 돼.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한 글자로 야! 그러면 애에게 폭풍만 가고 폭풍을 받아들일 만한 애는 없죠. 애도 라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응용해서 자, 남편에게 화내는 방법, 아내에게 화내는 방법, 요거 응용해서 해볼까요? 네,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서 가장 화내기 힘든 대상은 누구예요? 시어머니. 자, 시어머니에게도 화내자.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셔라. 자, 어머니께서. 자, 이게 연습이 되시면 어머니들은 이제 야단의 달인이 되시는 거야. 자,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뭐해요? 왜냐면 전. 잘하셨어. 예, 이제 시아버지한테도 화내실 수 있어요. 그럼 자습하세요. 예, 좋은 기술이죠? 저는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3단어법이다. 이렇게